여러분 반갑습니다. 청춘 페스티벌 첫 번째 연사 강백수로 갑니다. 반갑습니다.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히트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. 네. 아,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 제 파트너 조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히트곡 성품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. 네. 슬픈 이별 노래 CKP 들려드리겠습니다.
CG가 아닌 척하고 사는 CG가 있습니다. 네, 우리는 모두 다 CG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열등감이라는 녀석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얘랑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. 네. 네, 제 소개입니다. 이렇게 착하게 나온다니, 사실. 네. 사실 저 스펙 보면 좀 단순하지 않나요? 시인이고 인디 뮤지션이라 그러면은 다들 우아하고 막 그러던데. 네. 근데 실상은 안중형이라서 아직까지 시집도 한 건 없고, 그리고 앨범도 팔린 것도 안 팔린 게 많습니다. 앨범이 제가 처음에, 저는 제가 홍대에 글렌 한사드가 될 줄 알고 되게 서정적인 솔로 앨범을 하나 냈는데, 제가 샤브샤브집에서 알바해가지고 50만원 벌어가지고 그걸 12프레시를 딱 500편을 했는데, 아직도 집에 2년이 지났는데 침대에 300편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백수 아저씨 하면서 그 앨범을 냈는데, 그 앨범은 지금 200장 찍었는데 다 팔려가지고 200장 더 찍었는데 왜 안 팔리고 있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거 없는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저 청춘 관객수입니다. 제가 열등감을 뭐 항상 느끼고 살죠. 여러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사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강력한, 가장 파워풀한 열등감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한 여학생. 네, 고등학교 시절의 저와 그녀입니다. 네. 아, 진짜요, 저예요. 네. 진짜, 진짜. 네. 아무튼, 저랑 그녀인데,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다가,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밴드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성적이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어요. 네. 이때 좀 덜 떨어지고 있던 중이라서, 중간 정도, 네, 지금보다 조금 잘하는 수준이었고, 그녀는 저랑 같은 학원에 다니던 옆 학교 덕후 1등이었어요. 네, 학원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. 공부 잘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유치를 해온 거죠, 얘를. 왜냐면 얘가 우리 학원 다니면 얘네 학교에 들어올 테니까. 그래서 막 강학금 줘가면서 다니는 그런 애였는데, 근데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. 얘 되게 잘하거든요. 그러십니까? 비주얼도 좀 되고 이거 잘 터니까.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성분이 너무 재밌게 잘하거든요. 어쨌거나 무슨 일이거든요. 네. 아무튼 이제 가까이 보실래요? 네, 아무튼 제가 그녀를 꼬신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성공을 했는데,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 측이랑 얘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. 학원 선생님들이 기타 메고 다니고 막 깐깐하고 막 기타 얘를 제안 논의하면은 얘가 성적이 분명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 해방을 넣는 거예요. 학원 같은 반이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특별반을 만들어서 요일을 막 숨겨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애가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저희는 숙소를 넘기고 왔나 그래서 저희 숙소를 넘겼다는데 의미가 있어요? 특별히 있나요? 숙소를 넘기고 얼마 안 돼서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. 사실 그때 제가 막 사람을 알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이별에 대한 현실감 막 이런 게 크진 않았어요.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. 집에서 거실에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을 엄마 아빠 구워먹고 있는데 제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울고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보고 그것 때문에 여자 눈만 나고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. 내가 들어오고 대학 잘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.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누가 3학년이 되었습니다.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녀가 저랑 같은 대학에 같은 전형을 지원을 했더라고요. 경쟁률이 61대 1이었습니다. 제가 이걸 뚫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뚫었어요. 한번 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. 61대 1 두 명 둘 다 뚫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천문학적이다. 그래서 내가 이 그녀 죽이는 거다. 막 이겼다고 좋아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
그녀가 전체 색깔을 안 합니다. 심지어 장학금 걷어 차고 버둥 학교를 가더라고요. 아이고 뭐 대학이 되니까 그냥 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. 너 얼마나 성공한지 한번 보겠다 내가. 근데 그러다 26세가 됐습니다. 또 친구랑 술 먹는데 그녀도 술을 종종 전해주는 친구예요. 술 먹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그녀가 차 먹고 시작했다. 여러분 제가 직업이 시인이고 가수잖아요. 시 쓰고 노래하는 애가 어떻게 사먹고 패스라인을 이깁니까?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됩니까?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. 아 진짜 이건 절대로 극복이 안 되는 열등감이구나. 나는 그렇게 열등감 느끼면서 쟤를 이기고 싶었는데 쟤를 이기지 못했어. 이런 패배감을 살아야 되는구나.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.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형이라는 노래예요. 이 노래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. 장르는 R&B예요.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로 네가 나 떠나갈 때 너무 다른 잘 살 거라고 시간이 흐르고 멀리 가보면 아 그때 내가 가봤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도록 옆에 가지마도 우연히 사진에 보내 니가 다니던 여우 앞을 지나가는데 교문에 플랜카드 나에게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. 가수가 봤던 사람 어떻게 이겨 가수가 봤던 사람 어떻게
감사합니다.